조상님이 도우실 때는 정말로 저희가 실질적인 저희와 가까운 부분을 도와주시거든. 그래서 연초에부터는 이제 금전이 풀리는 운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2022년도 양력 2월, 3월, 4월달 범띠분들 나이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띠죠. 25살 되는 친구들이에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애어른들이 상당히 많은 나이띠 중에 하나야. 그쵸? 여러분들 공감하죠?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경우, 애 먹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좀 어린 시절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나 막히는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20대 초반을 보낸 친구들, 뭐 10대 보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 많이 시끄러웠어.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었고, 나는 열심히 잘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지? 뭐 또는 잦은 다툼, 의견의 충돌, 시시비비를 뭐 가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면요. 2022년도 초반의 운에는요, 그런 게 이제 잠잠해지는 운입니다. 태클 걸었던 사람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나를 음해하던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속상해하고 속끓였던 가족사에서도 조금 좋은 눈을 띄면서 해결이 좀 많이 된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하늘이 나를 도와. 그래서 내 운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쓸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들이 잠재워지는 시간이야. 그러니 봄의 기운 잘 타갔고요. 이동을 하셔 좋고요. 새롭게 어떤 걸 시작하셔도 좋은 운이니까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실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살 되는 범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상님이 돕는 운을 띠는 한 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요, 조상님 도움이 가장 좋아요. 네. 자연 신령님이 도와주시는 건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재앙으로부터 이제 무탈한 거, 이런 게 있다라면 조상님이 도우실 때는 정말로 저희가 실질적인 저희와 가까운 부분을 도와주시거든. 그래서 연초에부터는 이제 금전이 풀리는 운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서 조그맣게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조상이 돕는 운을 많이 띄고 있으니까요.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연초에 이거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라면 생월일이 조금씩 달라서 중간, 중반기나 하반기에라도 꼭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2022년도에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9대는 이제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9수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일은 바쁘게 돌아가요. 금전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직업군마다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일복이 터지는 한 해입니다. 정신없이 바쁘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고요. 조금 이제 9수기 때문에 나한테 좀 들어와 있는 근심적인 부분이라면 자녀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좀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 3, 4월 초반의 운에는 가족들 명절 때 모이기도 하고, 그죠? 학생들 있는 부모라면 이제 연초잖아. 학기 초기 때문에 다양한 걸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내 뜻을 거역합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안의 근심거리만 잘 해결하고 가신다라면 큰 문제 없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61 되시는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안에 경조사가 들어오는 운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라면 저희 자녀가 결혼을 해요. 저희 자녀가 출산을 합니다.
뭐 이런 게 좋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공부를 했었는데 합격했어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죠? 좋은 소식이 들어올 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누가 크게 아프다고 하네,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대, 주변에 이렇게 애경사가 좀 겹치는 운이거든요. 그러나 내 가족, 내 아이들, 그리고 조카나 이런 쪽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어올 운이 더 많이 기다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73살 되시는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서의 매도, 매수, 어떤 애끓이던 문서, 금전이죠. 네, 요런 부분에 해결수가 들어와 있어요. 새로 계약합니다. 뭐, 저는 요 물건을 매매를 했어요. 요런 운기를 상당히 좋게 띄고 있는 전체적인 2022년도의 기운인데요. 초반의 운에도, 기다리던 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안 좋은 운이 들어오면 그 운이 확 막혀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문을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갓집 출입하시는 거 연초에 삼가하시고요. 우리가 직접 상문을 입었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상문을 좀 잘 풀어내셔야지만 올 안에 들어와 있는 문서의 흐름의 운, 내가 애끓이던 부분의 정리운이 수월하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연초에는 상갓집 출입 금하시고요. 상을 당하신 분이 가깝게 계시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만남이나 이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아마도 내 운을 막지 않는 길인 걸로 보여집니다. 연초에 상갓집, 상문만 조심하신다라면 원하는 일 한 가지는 소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초반에 들어와 있는 범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